자, 그럼 여기 주디님이 질문이 왜 어렵냐면 여기서 이제 또 멀티트랙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자, 멀티트랙은 뭐냐? 이제 보통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보통 이제 이 응대를 끝내는데 이제 멀티트랙이 나오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자, 멀티트랙은 뭐냐면 미디 트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식으로 여러 트랙이 있는 거야. 동시에. 미디 트랙이 동시에 있는 거야. 이거는 같아. 이 시그널은 같거든. 이 시그널, 이 연결 방식이나 시그널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 다섯 개를 쓰고 있다. 예제. 미디 트랙 다섯 개가 있다. 예제. 미디 트랙 다섯 개가 있다. 이거는 이제 하나만 하는 때 상황이 오고, 다섯 개가 있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음색을 준비해 놓음에서, 몬타주나 모딕스 화면을 보면, 최대 16개 트랙의 음색 배치가 가능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모딕이 화면을 보면, 아니, 몬타주 화면을 보면,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이거든? 이게 지금 보면, 1, 2, 3, 4, 5, 6, 7, 8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 악기가 라이브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브 공연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8번까지만 레이어를 하고 운용을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홈레코딩 할 때 동시에 이 악기에 있는 음색에서 소리를 여러 개를 멀티로 보내야 될 때가 있거든. 그럼 이제 이렇게 16가지 빈칸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은 3칸 잡아먹고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하나하나 음색을 배치해서 아이고 뭐 이렇게 배치하고 또 배치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요거는 미디 트랙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 5번 6번 7번이고 8번 9번 10번 11번이고 12 13 14 15 16은 없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지금 트랙의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채널의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미디를 하시면 아실 것 같고 그래서 미디 트랙이 다섯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얘네를 다 몬타주나 모딕스로 해주고 신디에서는 음색을 준비해 놓되 그거를 이제 최대 16개니까 예제 상황에서는 다섯 개 파트에 음색을 배치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가요. 그럼 이제 다섯 개가 따로 나갑니다. 아, 다섯 개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한꺼번에. 일단 드럼은 하나 고르고요. 드럼. 드럼은 내가 좋아하는 하이퍼 스탠다드 키스로 해야지. 옛날에 드라이 스탠다드 킷이었는데 요새는 하이퍼 스탠다드 킷이 좋더라. 자, 여기 하이퍼 스탠다드 킷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1번이 드럼, 2번이 건반? 그래, 이것도 똑같이 가보자. 대신에 음색 고르실 때는 지금 멀티트랙 작업하실 때는 무조건 녹색 이름만 쓰셔야 됩니다. 파란색 이름 쓰시면 안 돼요, 준익님. 왜냐면 지금 파란색 이름들은 멀티트랙 음색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디에서 큐베이스에서 얘는 한 트랙, 얘 한 트랙, 얘 한 트랙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EP를 건반을 4채널짜리 써버리면 2, 3, 4, 5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무조건 녹색 이름 쓰셔야 돼요. EP로 갈게요. EP 뭐, 울리죠. 좋지, 울리죠. 자, 그 다음에 베이스 일단 음색 세팅은 이렇게 할게요. TRB로 갈까? 자, 지금 이거는 이제 건반을 그냥 레이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다 레이어 돼서 건반을 치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딩님이 하나 아까 이 설명을 빼먹었구나. 하나 이제 멀티트랙 작업을 하는 분이 거의 없어서 요새는 요거 해줘야 돼요. 아까 꾸만스프님하고 완전 반대인데 유틸리티 누르시고요. 세팅에 어드밴스드 간 다음에 여기 미디 인풋 아웃풋 모드를 멀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멀티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를. 멀티. 무조건이에요. 멀티로 바꿔주시고, 지금 큐베이스를 켰는데, 일단은 이제 미디 트랙을 3개 열어볼게요. 이렇게 미디 트랙 3개를 열었고, 자, 지금 얘네 보면, 이렇게 미디 트랙을 선택하면, 여기 보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잖아요. 이제 인풋은 올미디 인풋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냅두면 되고 요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GS 요거는 제 컴퓨터의 기본 사운드 카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안 쓰는 거고요. 스테인버그 UR44는 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미디 단자인데
제가 지금 미디를 여기다 연결 안 했고요. USB로 건반하고 컴퓨터로 연결해서 바로 드라이버 설치했기 때문에 요 몬타주 1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모딕 쓰면은 모딕이 1로 뜰 거예요. 요 2, 3은 안 써요. 나와는 있지만 안 씁니다. 이거 뭐 나중에 리모트 기능 쓰거나 이럴 때 쓰는 거지, 미디 트랙은 다 이걸로 맞춰줘야 돼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드럼도 아웃풋을 요거, 몬타주 1. 키보드도 몬타주 1. 베이스도 몬타주 1. 이렇게 다. 이렇게 다. 그 다음에, 여기가 채널이라 했죠. 얘 1번 트랙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번 트랙은 채널 2번, 3번 트랙은 채널 3번인데, 트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트랙이 3개지만, 이세놈다 채널을 1로 해버리면, 동기화가 됩니다. 이렇게.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랙이 2번 트랙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채널이 중요한 거지, 이게. 자, 어쨌든 지금 개별적으로 놨죠. 자, 이거 유틸리티 누르시고요. 세팅의 퀵셋업에 스탠드 얼론이 보통 평소 모드거든요. 이게 그냥 라이브 연주용 모드예요, 주닉님. 근데 그 큐베이스나 컴퓨터 음악 작업할 땐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요걸 터치하고 나서 이제 작업하시고 작업 끝나면은 다시 요걸로 돌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라이브로 연주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큐베이스 상에서 이제 제가 커서로 이렇게 1번 미디 트랙 선택하면 드럼만 나오고요. 2번 선택하면 키보드만 나오고요. 3번 선택하면 베이스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 동기화가 다 됐죠. 아, 좋은데. 베이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미디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몬타주로부터 지금 요 악기 재생해 보면 얘네가 이제 따로 레벨 미터가 올라갈 거란 말이야. 원래 내가 지금 이렇게 손 드럼도 치고 손 베이스도 치고 손 피아노도 쳐야 되는데, 지금 큐베이스에 이렇게 내가 손가락으로 찍어놓은 악보라는 데이터가 있잖아. 이게 지금 다시 실시간으로 악기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 모든 미디 트랙의 아웃풋이 뭐라고? 몬타주. 얘를 보내잖아. 그러니까 아웃풋이잖아. 인풋은 뭐 마스터 건반이나 몬타주의 건반이나 마우스일 수도 있고, 찍는 거는 뭐든지 찍어. 근데 어디로 보내? 몬타주. 그래서 보냈더니 몬타주가 아, 주인님이 날 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지금 몬타주에서 실제 소리가 얘한테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빨리 어떻게 해? 오디오 트랙을 열어. 오디오 트랙을 열어서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녹음을 하면은 이제 멀티 채널 없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얘만 들어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지. 역시 이걸 누가 멀티로, 아니, 누가 이거를 한꺼번에 하냐. 따로따로 해야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오디오 트랙을 3개를 만들어요. 이렇게. 오디오 트랙을 3개 만들어. 이거 다 오디오거든. 얘네는 오디오예요. 이 빨간 놈들은 오디오 트랙이고요. 얘네는 미디 트랙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 노래가 요만큼이 3분짜리 곡이었어. 예를 들면. 그럼 이거 3분 기다려야 됩니다. 3분으로. 무슨 말이냐. 악기가 연주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이렇게. 다행히 우린 네 마디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했고, 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베이스.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미디 트랙 애들은 쓸 일이 없죠. 접어놓고 요거 가지고 믹싱을 하는 겁니다. 미디 트랙 아웃풋을 5인패로 아웃풋을 어디 갔어 미디 트랙. 자, 이 미디 트랙의 아웃풋을 5인패로 보내면 그 5인패의 미디 케이블로 연결된 악기랑 데이터를 그 악기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제가 스테인버그 UR44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데 얘가 뒤에 보면은 미디 단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 인터페이스 기능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새 뭐 어지간한 5인패들은 이런 기능들이 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디 케이블을 사용해서 내가 뭐 다른 회사의 어떤 신디랑 연결을 했다. 그럼 이제 지금 요 드럼 노트가 또는 요 키보드 노트 또는 이 베이스 노트가 이 노트가 그 미디 단자를 통해서 연결된 그 악기로 가는 거니까 사실 작동법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디 트랙과 오디오 트랙을 동시에 열어주는 거는 똑같이 쓰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야마하 신디가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이렇게 바로 뜨니까 이렇게 이름까지도 떠버리니까 요거는 선택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멀티로 작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오디오 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